어떻게 된 거예요?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? 잘 있었니? 지었어요. 아유,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. 아이고 징글징글하다. 국이랑 같이 천천히 드세요. 고맙다가. 저기 나도 염치가 있지. 저 꽁밥 먹을 순 없고 내일부터 집안일도 거들고 장도 보고 해설이 유치원도 내가 데려다주고 데려올게. 정말이세요?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죠. 당연한 거 아니니? 이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슬기롭게 헤쳐나가야지. 안 그래? 안 그렇습니까, 사도날은? 아무렴요, 그래야죠. 아이고, 좋습니다. 그러면 내일부터 해설이는 해설이 할머니가 맡으시고 남는 시간에 가게 나와서 배달도 좀 하시고. 아니, 내가 배달을 어떻게 해? 그럼요. 해야죠. 시키는 대로 해야죠. 암요. 아무럼요.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디. 빈대가 아니라 벼룩이지. 하여간 진자 언니 무식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. 아, 빈대나 벼룩이나 낯짝 구경하기 힘든 건 매한가지 아니여? 그러고 그것들이 네 낯짝보다면 낫겄다. 뭐야? 저 좀 보세요. 무슨 일인데 밖에서 보제? 아들로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. 만 하나 또 한번 사고 치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니 안 봅니다. 무슨 사고를 또 쳐? 더 이상 칠 사고도 없어 얘. 군말 없이 받아준 해설이 왜 갑니다. 처가에 더 이상 패기치는 건 제가 용납 못해요. 아시겠어요? 누가 뭐래니? 근데 네 장모 가게에서 일하면 일당은 쳐주겠지? 또 한 번 우리 해솔이 살아 힘들게 하면 제가 먼저 죽습니다. 알았어. 알았다고. 사람이 뭐 그렇게 쉽게 죽냐.